목사님의 설교를 끝이 들어보십시오. 김정은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대상인가?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될 대상인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게요. 아까 변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무부 장관이 기독교와 전투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계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웃긴 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단 시위 갈 때는 득달같이 일어들어 나가지고 기독교계가 이단으로 정지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이단 시위 갈 때는요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단 시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이단 시위 갈 때는요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거지대회로 이단 시위했습니다. 에스더 기독교본부 이단 시위 갈 때는요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거짓으로 도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를 무너뜨리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왜 기독교가 가만히 있습니까?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그런 목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라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라도 들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네 가지만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WCC와 싸우십시오. WCC는 단순히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통성애를 옹호하고 적그리스도의 체제입니다.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WCC와 목숨 걸고 싸우십시오. 두 번째로,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동성애와 목숨 걸고 싸우십시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동성애가 이 땅에 만연하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 땅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종북 좌파 빨갱이들과 목숨 걸고 싸우십시오.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저 북한과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동성애자들의 인권 그만 외치고, 어중자들의 인권 그만 외치고, 진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말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이 진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이 진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분이, 저희 학교 다니는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제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썼대요. 감신대에도 이런 학생이 있네? 감신대 다 망했구나. 이런 말을 썼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도훈이 감신대에 있다 해서 감신대가 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김도훈이 감신대에 있다 해서 감신대가 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신대에 계시면 감신대는 흥할 것이고, 하나님이 감신대에 없다면 감신대는 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흥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
조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흥할 것이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국 척결, 자유 통일, 문재인 퇴진, 전교조 해체, 민주총 해체. 하나님이 모아서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모아서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모아서 자유 대한민국 만세. 형제들아, 우리가 서늘에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로다. 감사합니다.